이거 한잔분 잠시만요. 네. 건드렸어요. 식스터. 네. 아니 꼭까지도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네.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예. 무겁다. 왜 움직였지 근데? 모르겠어. 망쳤는데. 그러면은 환자분이 이해해 주셔서 네. 예 제가 이렇게 할게 그 동영상을 그 교육용으로 활용을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구독도 눌러. 아 그러세요? 자, 자 주세요. 실 예, 제로. 1호 바이클. 1호 바이클릴로 환자분 아크레스텐던 넘쳐 이게 갭인데요. 이제 퍼큐타니스하게 요 지금 뭐지? 요 요게 마취할 때 슈랄러브 이렇게 주행 종목이고요. 지금 레서 사페노스 네. 슈랄러브랑 슈랄러브랑 레서 사페노스 주행 경로 이렇게 미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주의하고 싶어 퍼큐타니스하게 아크레스텐던 리페어를 시작하겠습니다. 타격을 다니니까 저까지 니들이 빠져나오게 타격을 밖에 빠져나오게 어드벤스 시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어드벤스 시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타격된 다음 끝까지 나오죠, 니들이. 저기에서. 멋있겠다. 잡아. 아, 잡아. 됐어요. 디지털 스탬프는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캐슬러냐 뭐냐 크라코 여기 이쪽이 캐슬러고 이쪽은 크라코. 크라코 이제 이쪽은 예. 크라코고 이제 캐슬러인데 크라코를 오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파괴를 하게 할 거고요. 꺼져주세요. 여기가 이제 프록시멀의 디지털 스탬프입니다. 물 좀 여기다 위다 놔주실래요? 저 위다. 안 넘어지. 자, 여기 디지털 프록시멀 5의 디지털 스탬프 여기 보이죠? 여기 일단 한번 나옵니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잠깐 헷갈리네. 자, 늘어봤을까요? 요 보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킬레스고 이렇게 늘어봤을까요? 슈랄러브 그리고 그죠? 그래서 요게 포스마 스탬프 요게 디스템을 니들 보이죠? 그죠? 이게 니들 보이는 겁니다. 이 니들이 여기 일단 한번 나오는 나별로 그래서 나오면 그래서 초음파로 뉴로 바스큘러를 보기 때문에 로브 인절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경우로. 근데 이렇게 암만 이렇게 잘해도 소프트티스가 일부 이제 꼬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킬레스 포스만 아킬레스 이제 뚫는 거예요. 이게. 솔리어스도 같이 뚫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오면 돼, 일단. 나올 때, 이 누르바스큘라에, 을 안 손상 받게끔 그 피해서 나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 한번 꼬는 겁니다. 그때 누르바스큘라 보는데, 그러면 누르바스큘라 보이죠? 이쪽에. 네, 이쪽에. 그래서, 더불어. 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꼽니다. 이렇게 꼰다고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누르바스큘라를 안치게 이렇게 한번 꼬고, 틀어서 이들이 보이죠? 이들이 여기 여기 이 상태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누르바스큘라는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이렇게 꼬고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꼬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크라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몇 번 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다음에 살짝 포인트를 떠서, 모서라고 한번 꼬아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텐텐 보이시죠? 꼬아서 나옵니다. 랭스트라고 보면, 이렇게. 이쪽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잠시만요. 자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번 건너뛰어 갈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가서 찍고, 펜스버스하게 하는데, 여기 지금 시코피셜이 있죠. 저, 이거, 니들이 저거를, 이제, 아킬레스 텐던을 뚫고 가야 되니까, 깊게 갑니다, 이제. 자, 뚫었나 볼까요? 자, 이제, 아킬레스 건 신부. 실학, 그, 뭐지? 솔레어스. 그 부위까지 이제 뚫고 가죠. 뚫고. 여기까지 그냥 중요한 메디얼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마찬가지로 꽈서 나오고 꽈서 나오고 할 겁니다. 근데 아킬레스 텐던을 뚫은 깊이 정도죠. 이렇게 떴습니다. 뜨고 나오죠. 그리고 이 정도 마찬가지로. 꼬아서 꼬고 아킬레스 텐더보다 심부로 예, 보이죠? 이렇게 해서 뚫고 나옵니다. 나오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꼬고 한번 심부로 가는지
예, 뚫었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스톰프 나오기 직전까지 제가 한 번 더 끌 겁니다. 여기 여기서 나오고 자 스톰프 나오기 직전에 한 번 더 꺼서 그리고 예, 심부로 나옵니다. 이걸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디지털 아 여기 있다. 자 여기죠. 얘가 쭉 와서 디지털 디지털 스톰프의 프로시멀 그 바로 직전까지 여기 나오게 합니다. 여기. 자. 그냥 물어, 물어, 그냥 딱 물고만 있어. 아, 됐어. 물고만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모드파이드하게 크라코. 크라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테슬라로 바꾼데. 안 물렸고 그 다음에 이게 튼튼한 굵은 아킬레스를 충분히 그죠? 그렇죠. 요 정도 깊이네요. 그죠? 디지털 스톱은 여기고 이쪽으로 가면 아까 뚫었던 처음에 갔던 실이 여기 보이고요. 이게, 이게, 그리고 이제 메달 쪽에서 이제 니들이 보이죠. 이거는 디지털로 쭉 빼는 겁니다. 적당한 깊이가 됐으니까 디지털로 쭉 빼서 스톱.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지금 실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 땡기고 얘 땡겨도 이 걸려있는 실 때문에 이렇게 실들이 타이트하게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봐봐 그래서 구멍은 이제 살짝 나긴 했지만 이걸로 이제 이 실이 그 스킨이나 서브큐타네어스에서 이제 맞물린다, 씹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풀어줘야 이 실이 당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도 당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갭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풀어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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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실은 저는 이제 1호 바이 그릴이죠? 1호 바이 그릴 녹는 1호 바이 그릴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게 쭉 깔려와요. 아래 거는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묶는 건데 여기서도 볼도 예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약간 모더파이드 크라코라고 했고 여기는 캐슬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캐슬러를 다시 만드는 거죠. 나와볼까? 그래서 이 구멍에서 나 그냥 나와볼까? 그냥 붙여서 살짝 뒤로 해서 비스타를 당긴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제대로 구멍으로 나오는 이렇게. 여기 이제 그래서 쭉 하면 당겨지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꾸미는데 사실은 여기다가는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꾸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클래스는 오픈에서 하면 건축보다 한 측을 플란터 플렉스로 5도 정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살짝 일시정지 해볼까?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역처가 돼서 이제 하이퍼 도시부에서 쌓인 게 보이는 거죠. 건축은 지금 한 25도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20도에서 25도 정도 건축은 이제 반대편 근데 이제 역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구부러질 거냐. 원래 이제 오픈을 하면 건축보다 한 5도 정도 얘는 힐링이 되면서 이게 살짝 늘어나거든요. 5도 정도 플란터 플렉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꼬매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프록시마레 크라쿠가 우리가 이제 락킹을 하는 크라쿠가 아니라 쭉 가다가 한번 뜨고 또 뜨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루즈닝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요. 엑시티가. 그래서 경험상 5도보다는 한 10도 정도 건축보다. 그래야 나중에 일룸게이션이 조금 되더라도 이제 건축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세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제 받쳐줘볼까? 자, 얘는 쭉 내리면 이렇게 되죠? 얘는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친구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돼요. 지금 원래 건축은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10도 정도 플란터 플러스는 될 겁니다. 10도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니스를 시키는 겁니다. 타이트니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죠. 이 정도면 약간 이 정도. 즉보다 10도 정도. 그래서 한 손으로 여기 잡고 한 손으로 여기만 슬쩍 받쳐줄까? 밀지는 말고. 그렇지. 그렇게만 받쳐줘. 이 상태에서 제가 타이를 할 겁니다. 주세요. 나올까요? 이 정도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살짝 받쳐줘 볼까? 그러면 나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건축이 한 20도 정도 됐겠죠? 뉴트럴에서 플란타 프레션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됐거든요. 그거보다 한 10도 정도 더 플란타 프레션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한번 묶은 건데 저는 이제 바이크를 업서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투 스트라이드라 하는 게 아니라 포 스트라이드라 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같은 프로시저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일시정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투 스트라이드를 한번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거 남은 실을 이거를 그대로 잘르지 않고 한 번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짧으려나요? 좀 아까도 이거를 좀 너무 길게 했더니 그래도 한번 하죠.
이거는 이제 이거지? 포셉을 좀 여기 한쪽에 부러진 거를 저기 버리지 말고 이걸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만드는 위에서 이거 요거하게끔 좀 편하게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멀쩡한 걸 구경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이가 나간 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과정은 이제 좀 수월하겠네요. 왜냐면 이미 해놔서 그래서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냐? 어? 어씨, 이게 패드카드. 공리들 하나. 공리들. 공리들? 네, 공리들. 뭐, 이렇게도 상관없어. 우리에게는 너무 세게 당겨서 이렇게 끊어졌는데, 디테치 되는데, 우리에게는 공리들이기 때문에. 네. 공리들 한 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당겨야 타이트하게, 응? 루시징이 안 생기고 타이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또 불에 사고가 생겨서 여기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지. 자, 이를 두세요. 요거는 여기까지 아까 충분히 당겼거든요, 텐션이. 그럼 얘를 요렇게 해갖고 요기서 한번 물을 겁니다. 아니 그래 니들 응, 공유들 아까 공유들 대단하시네. 응, 공유들 큰 거 없어요. 공유들 아니 이제 이런데 잠깐 아니면 그거죠. 그거 18게이지 니들 주세요. 18게이지 니들 그거 줘. 어, 주면 돼. 어? 어디 갔어? 아이고. 없어, 이제? 지금 출발할까?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레트로 레일관을 갑시다.
어디야? 니들 올드 적으세요. 아, 니들이 가는 가서. 제 구멍으로 빼서 묶어주면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네. 한번 빼기 전에 씹힌가 보고. 그렇지. 자, 이렇게. 됐어? 저는, 우유곡절 끝에 아주 두 번째 포스트라이드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일시정지를 해볼까요? 다시 나갈게요. 여기만 받쳐줘. 그러면 아까 이제 했던 거랑, 처음에 이제 투스트라이드 했던 거랑 비슷한 이제 텐션을 주는 건데, 살아서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한 거를 이제 하나는 아래를 당기고 하나는 위로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텐션을 첫 번째 준 그 투 스트라이크 준 거랑 비슷하게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아까 때부터 이제 텐션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왔다 갔다 한 거의 텐션이랑 지금 왔다 갔다 한 거랑 텐션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받는 힘이 차이가 있어서 약할 수가 있으니까. 둘이 비슷하게 힘이 맞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텐션을 맞춘 다음에 여기 이제 살짝 받쳐주면 받쳐만 주세요. 발목 안 움직이게 뒤로 안 움직이게 그 상태에서 이제 묶어주는 겁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여기서 묶어야 되는데 이쪽이 보이니? 이쪽을? 원래는 여기에 묶어야 되는데 끊어져 갖고 지금 예, 딴 데로 와서 묶고 있어요. 예. 자, 니들 빠졌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다시 옆으로 찍어볼까요? 발로 와볼까? 튼튼하게 됐습니다. 다시 쭉 내리고 나서 위에서 다시 찍어주세요. 저거 다시 미룩하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가위 주고 여기는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이제 얼마나 어프록시메이션이 됐는지 이게 뭔지 물 닦을까? 여기 보면 이제 구멍 뚫은 자국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구멍 뚫은 자국은 핀포인트로 거의 이제 아주 흉터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는 초음파로 페모럴 러브 사이팅하고 포스트 페모럴 코타노스로 블록을 해서 이게 오픈하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어떤 중간 하이브리드 장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고 중간에 실이 한번 끊어져서 좀 신까지 좀 걸렸는데 뭐 그냥 오픈하고 오픈 리페어에 오픈 엔드 클로즈까지 하는 시간에 비하면은 좀 더 이게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한번 다시 보면 자, 다시 자, 아킬레스 텐던 하카나 있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오면
하얀 것들이 보이죠? 점 하나 둘 세 개 이쪽 보면 네 개 보이네요. 이게 이제 포스트라이드의 업서블 실입니다. 쭉 보이죠? 하나 스킨으로 가고 쭉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예, 여기가 이제 럽처 사이트고요. 프록시마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쭉 오면 실들이 이제 분산돼서 보이죠. 여기에서 보이고 여기에서도 보이고 쭉 보입니다. 그래서 프록시마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실이 보일 거예요. 요거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이게 그 제일 프록시마에서 가로질렀던 실입니다. 이거랑 두 개 롱지튼하게 보면 자 아킬레스 텐던 처음 보이는 거 실이고요. 길게 보이는 거 이게 실입니다. 실 쭉 가서 여기 럽처 사이트입니다. 여기 럽처 사이트인데 프록시멀 엔드하고 디지털 엔드하고 이제 맞닿아 있게 프록시멀 엔드하고 디지털 엔드하고 럽처 사이트가 이제 맞닿아 있게 해놓은 다음에 프록시멀 쭉 올라가면 이제 실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실 보이고요. 실 보이고요. 머슬은 어프로시메이션에서 땡겨놓다 보니까 이 실 보이고요. 이 실 보입니다. 땡겨놨다 보니까 꾸불꾸불해지죠. 그래서 조금 더 단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들이 예, 보이죠. 실들이 머슬이 위축이 되면서 약간 루즈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10도 정도 하이퍼 플렉션 시켜서 리페어를 해준 겁니다. 다시 프로시멀부터 쭉 디지털 내려오면 실 보이시죠? 가로질러 가는 실 예, 이렇게 실 보이시고 자, 쭉 내려오면 실들이 슈퍼피셜 딥, 슈퍼피셜 딥 왔다 갔다 하면서 럽처 사이트 지나서 디지털로 내려오면서 타이트한 디지털 스토프에서는 네 개의 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마지막 터미널에서 실이 가로질러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가로질러 가면서 크로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 눌러볼까?